둘, 셋. 안녕하세요. 트리플 H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정 진행하겠습니다. 현아 씨만 따라가면 돼요. 현아 씨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거든요. 네, 네. 예. 한 살 한 살. 사실 연차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네. 아, 큐브의 또 수장, 큐브의 거의 수장급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큐브의 대장님과. 예. 저희는 네. 연년생이에요. 아, 연년생. 네. 예. 지난번 1년 3개월 전에 365 Fresh로 활동할 때보다 지금 이번 활동 케미가 더 완벽. 가깝지 않나라고 오. 생각이 들 정도로 케미가 확실하게 뭔가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리더답다. 대단하네요. 자, 지금은 한껏 이제 카리스마를 뽐내우는 세 멤버입니다.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 펜타곤도 그렇지만 펜타곤과는 또 색다르게 트리플 H 활동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뭉친 세 명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직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트로 퓨처라는 타이틀곡과 또 더니가 만든 느낌이라는 곡과 또 프라이머리 선배님께서 선물해 주신 쇼미라는 곡이 있는데 일단 쇼미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일단 저랑 더니 같은 경우에는 연습생 때부터 굉장히 정말 팬이었던 또 프라이머리 선배님께서 직접 저희 팀을 위해서 또 선물을 하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작업했던 곡인 것 같고요. 이성을 첫눈에 반했을 때 그런 감정을 예, 솔직하게 좀 담은 그런 곡이고 트리플 H의 이번 레트로 퓨처리즘 앨범 수록곡 중에 가장 잠자기 전에 한 소절 불러주세요. 네. Show me what you got. 난 너의 모든 면을 알고 싶어. Oh, want it this ooh. Oh, want it this ooh. 뭐 이런 노래 이게 쇼미? 네, 이게 쇼미라는 곡입니다. 네. 쇼미라는 네. 노래. 일단 저는 느낌이라는 곡을 작업했고 되게 멋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느낌 네. 있는 곡을 하고 싶어서 그냥 저는 단순한 게 좋아서 제목을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그 곡의 장점은 힙합, 락, 펑크 그리고 뉴잭스윙 장르를 다 한 번에 해보고 싶어서 그 예. 노래 한 노래 안에 다 넣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노래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야, 그 다양한 장르들이 그 한 곡에 담겨져 있어요. 네. 예. 현아 씨 옆에서 상당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곡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네, 한 소절 들려주세요. 네, 이거는 네, 제가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느낌 멋이란 것이 폭발. 네. 야, 느낌이 빡 있네요, 진짜. 네. 느낌을 계속 외치다가 마지막에 끝으로 마침 하고 끝이 납니다. 마침. 네. 아, 마침. 마침. 노래를 마친다 해서. 아, 마침 그래 또 안성기 씨가 생각나는데. 아, 마침. 네. 아, 예. 역시 뭐 나이 차이 얼마 안 난다고 하지만 역시 이게 연차의 무서움. 예, 이 짬의 무서움. 아. 레트로 퓨처리즘에 퓨처리즘의 타이틀곡 레트로 퓨처는요 이런 생각을 하다 나왔어요. 이던씨가 우리가 상상하던 2020년도는 어땠었지? 그림을 그리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었고 영상전화를 하고 있었고 근데 실제로 지금 이뤄진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현재 저희는 또 옛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들이 많다 라는 생각을 받고 그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말고 이제 앞서서 외쳐보자 무엇이든 이렇게 해서 나온 타이틀곡인데 간단한 후렴구와 또 인트로 그리고 킬링 파트가 굉장히 많은 곡이어서 맞아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시에 공개됩니다. 1년 3개월 만에 돌아온 트리플 H이니만큼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1집 활동보다는 2집에 당연히 더 성숙되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또 세 명의 그런 앞에 계신 기자분들께서 또 봐주셨듯이 세 명의 캠이나 또 세 명의 캐릭터나 세 명에게 지금 주어진 각자의 그런 롤들이 조금 더 개개인적으로 확실히 정리가 된 만큼 여러분들께 더 융화되고 더 멋진 그런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6시에 저희 레트로 퓨처 음원이 공개되는데
그리고 내일부터 첫 방송 M카운트다운으로 무대 시작하게 될 텐데 굉장히 프레시한 안무와 프레시한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새로웠던 거는 저도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대중분들한테 눈과 귀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많이 해주세요.